활짝 웃어요. 세상 들었다 걱정하면 너한테 즐겁게 웃어보죠. 너희는 여호와의 뭐 하심을? 선하심을. 네. 선하심을. 얼마나 그분이 선하신 분이냐. 이걸 그냥 외버리면 안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 알지어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줄을 어떻게 해요? 맛을 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다. 얼마나 선하시냐 그분이. 우린 선하시다, 선하다 그러면은 선의 기준이 누구요?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선하게 보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선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정도로 선하신 분으로 그렇게 대충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 이런 얘기는 우리가 입으로는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얼마나 선해요? 내가 선한 만큼 선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하다는 것은 이거는 선한 게 뭐예요? 아니구나를 언제 알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볼 때 내가 선한가고 하나님이 선한가고는 뭐예요? 참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그러면 이 맛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맛을 본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본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사랑의 맛이 있는 것처럼 사랑의 맛을 어떻다고 표현합니까? 달콤하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맛보신 분 계세요? 혹시? 진짜 사랑은 달콤하다. 그 맛 한번 보면 미쳐 안 미쳐? 미쳐요. 미쳐지. 미쳐지. 우리가 다 사랑의 그 달콤한 맛에 살짝 미쳐가지고 미쳐가지고 이렇게 다들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저 뒤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랑의 달콤한 맛에 미치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소용이 없어. 소용 없어. 뭐까지 바칠 각오가 돼 있어? 죽어도 이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19년 차이죠. 차인데. 그러니까 다들 가족들이 반대했겠어 안 했겠어? 반대죠. 뭐 다.
우리 집사람이 가끔 되게 미울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무엇을 생각을 하고 하냐 하면은 온 집안이 반대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대요? 나는 죽어도 죽어도 결혼한다. 그거를 다시 생각하면 뭐예요? 아, 또 이뻐 보여. 그렇게 죽어도 좋다고 하고 우리가 만났는데. 그래서 이 사랑은 진짜 맛을 본 사람은 달콤한 줄을 뭐예요? 알고 그 맛을 보면 거기에 뻑뻑하. 그래서 콩깍지가 뭐예요? 씌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이 남녀 간의 사랑도 이렇게 맛을 보게 되면은 정신이 있어 없어?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상태를 하나의 중독 상태라고. 그렇죠? 중독 상태. 중독 상태는 이게 중독이라는 것은 아주 나쁜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좋은 쪽으로 중독이 뭐예요? 되면은 중독만큼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생명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중독이 되면 그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남들을 도와주게 되고 아 이건 뭐 우리 여기 김순양 우리 목사님 여러분 그 추운 러시아에 가서 그렇죠. 예. 이게 뭐 왜 그럴까요? 이게 맛을 보면 중독이 돼. 예. 중독이 돼서 이 그 맛을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예, 맛을 좀 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라. 그저께 우리 집사람하고 저기 해변을 같이 산책을 했어요. 오래간만에 우리 집사람하고 단둘이 이제 모래사장에 앉아가지고 바다를 보고 이제 그날따라 참 바다가 잔잔하고 참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소원이 뭐야?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이 맛을 다들 좀 알도록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게 내 소원이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없어요. 만약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진짜 맛보아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 내가 소원할 게 하나도 없어. 왜? 그 세상은 뭐예요? 그 세상이 바로 천국이니까. 그래서 구태여 뭐 천국이 소원이다 이럴 필요도 없고 뭐만 이루어지면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얼마나 선하신가 그 하나님의 품성을 빨리 좀 알게 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 이상은 그래요. 그거 말고 그거는 하나님의 소원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내 소원이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좋은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뭐예요? 일치일 때 그 소원이 제일 멋들어진 소원이죠. 뭐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맛보아 알게만 되면 우리들의 자질구레한 소원은 뭐예요? 다 이루어져 버려. 예를 들어서 여보, 당신이 나한테 좀 더 친절하고 잘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소원이 있다 그래도 그것도 뭐예요? 그 상대방이, 그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그 소원 한 가지면 뭐예요? 다 이루어져.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냐, 이거를 우리가 자꾸 깊이 연구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연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맛보아 알지니라. 맛보아. 자, 맛보아한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오늘은 에베소서가 참 잘 나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3장 9절 보면 영원부터 만물 그리스도의 여기 나온다. 19절인데 저 9절인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알아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뭐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 말이 뭐예요? 제가 방금 한 말과 꼭 같은 말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든 사람이 뭐예요? 맛보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 사도바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뭐요 높이와 그 깊이가 참 저는 이거 읽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조금 셈이 나. 얼마나 이 사람은 잘 알았길래 넓이와 깊이. 난 그 정도는 뭐예요? 안 된 것 같아. 높대. 길다. 사랑이 막 굉장히 긴 모양이에요. 그 이 길다는 것은 뭐예요? 끝나지 않는다. 영원한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품성이 바로 생명이다. 그렇죠? 품성이 생명이다. 우리는 생명을 알아야 근데 여러분 생명은 그런데 에너지다.
근데 이 우리가 에너지가 있어도 에너지가 있는 줄을 뭐예요? 몰라. 몰라. 중력이 있는 줄로 진짜 안 되면 지구가 나를 땡기고 있다는 그 땡기는 지구의 중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진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볼 수밖에 없어요? 우주선을 다 볼 수밖에 없어. 중력이 없는 곳에 가면 그냥 어떻게 해요? 둥둥 떠는 거야 이거. 이거 불편하기 짝이 없어. 없어봐야 되는 거야. 없어봐야만 중력의 깊이와 넓이와 그렇죠. 중력이 어떤 건지를 내가 진짜 맛보아 뭐예요?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맛을 보아서 안다는 것은 결국은 체험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체험해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냥 우리식으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요? 진짜 맛보아 안다는 말은 결국 체험해야 안다는 말입니다. 수박 맛을 아무리 여러분 두리안 먹어보신 분 계세요? 두리안 안 먹어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두리안 아직 안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성열 선생님 두리안 안 접수보셨네. 제가 아무리 두리안 맛을 설명해도 뭐예요? 모르지. 똥냄새가 난다 그래도 그것도 먹어 볼 때까지는 뭐예요? 모르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맛을 보아 안다는 것은 이 체험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은 어떤 분들은 뭐예요? 막 눈물을 흘려. 우리 저 김영철 선생님, 예? 이러면서 들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그냥 그런 걸 우리가 뭐가 꽂힌다 그래요. 필이 꽂힌, 필이 막 꽂히시는 거예요. 그랬죠. 그래놓고 아마 모를지도 몰라요. 저분이 솔직히 말해서 첫날 버스 타고 오실 때는 본인 말씀대로 뭐였어요? 송장이었어. 저 혈색 저게 벌은 게 없었습니다. 바로 한 9일 전이죠. 근데 지금 발그스레예요. 발그스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서윤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예요? 선하심을 맛본 거야.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절 줄줄 외워도 이런 맛을 보지 않으면은 잘 모릅니다. 서윤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서윤이가 여러분 좀 송장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피합니다. 네. 어린아이들이 무셔 피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또 서윤이를 만나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서윤이 마음속 안에는 하나님의 뭐요? 네, 영이 있어서 겉모습이 좀 이렇게 이쁘지 않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서 할아버지 배에 간암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 어떻게 왔어?
여기 간이 있는데 여기 간암이 있었다. 저희가 그 고사리 같은 손을 탁 대가지고 뭐라 그랬다고요? 아마 나가라. 아마 나가라. 우리 김생님 뿅 갔어. 이때까지 그 비싼 치료 세브란스병원에서 네. 그게 아무런 가치가 뭐예요? 없어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소윤이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아마 하나님이 소윤이 보고 어때요? 잘 아버지 가서 한초 줘봐. 그 때문에 뿅 가서 하나님한테 뿅 가서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에너지를 맛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에너지는 생명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우리 뇌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뭐를 바꾼다고요? 뇌파까지도 확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첫눈에 딱 뭐예요? 예, 필이 꽂혔을 때 어떤 때는 막 전기 와요 안 와요? 와요. 네, 전기 와요. 많이 와본 모양이네요. 예. 네. 그만큼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때 진짜 맛을 볼 때는 우리 몸 안에 전류의 흐름이 달라진다 이거지. 그러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그냥 사랑이 그냥 하나의 감정적 상태가 아니라 사랑은 우리의 몸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엇이다?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에너지라고 그러면 좋겠어. 근데 영어 성경에는 에너지란 말 대신에 파워, 힘이라고. 우리말도 그냥 하나님의 힘이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좀 실감이 났다. 능력이라 그런 무슨 뭐 특수한 무슨 어떤 특수한 힘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그 사람 능력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힘이다 말이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맛을 체험하는 것도요. 맛을 체험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여러분 경치 좋은 금강산에 가서 부부싸움을 막 했다. 그럼 금강산이 아름다워야 안 아름다워요? 별로야.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가 없어. 응.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응. 왜 그래요? 응. 그렇지. 그 아름다움에는 그 에너지가 있다. 그렇죠. 하는데 그 생명파가 쫙 그 아름다움을 볼 때 산에서 생명파가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폭포 이런 걸 볼 때는 하나님이 그 폭포를 아름답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뭐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에너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다 볼 때
하나님이 그 폭포로 만드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술대학을 나왔거든.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그림에 빠져가지고 밥도 뭐예요? 못 먹게 되고 그래서 병나는 수가 있다. 그만큼 푹 빠진대. 그러니까 근데 그려놓은 거 보면 그냥 별론데. 제 눈에 뭐예요? 안경이라고. 하여튼 이 그런 생명 에너지는 개인적인 거야. 객관적인 게 아니야. 그렇죠? 니 캉 뭐예요? 내 캉. 하나님과 내 캉. 그 사이에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금강산을 만드실 때, 여러분 장가계 가보셨어요? 예? 예. 가보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예. 예. 그 장가계 가보시니까 뭐 그냥 예 하고 있으면 그럼 어떡해. 거기 갔다 오면 뭐라 그래야 돼요? 하, 예. 그 장가계 장자만 나와도 뭐예요? 예? 그 왜 그렇게 시들합니까? 저는 지금 이 장가계를 좀 가봐야 되겠는데 기회가 한 시간이 안 잡혀서 지난번에 이번 3월 달에는 장가계를 가려고 막 이제 갔다 오면은 좀 이 뭔가 제 마음에도 아름다움에 대한 뭐예요 이 넓이와 깊이가 좀 달라져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겠다 싶어서 그래 그래서 이제 근데 그냥 지난번에 동네에 가가지고 막 그 날짜가 날아가 버렸어요. 나는 엉큼하게 없습니다 날짜가 이러고 있는데 우리 사람이 여보 그 사람을 이래가지고 막 날아갔어. 그러고 되고 보니까 내년에는 뭐 시간이 도저히 안 나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 결국 생명 에너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뜻,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에너지야. 그러니까 장가계가 에너지를 주는 건 뭐예요? 아니야. 그 장가계를 만드신 우리가 장가계 이야 할 때는 그 하나님이 장가계라는 작품을 만드시면서 느꼈던 뭐예요? 가지셨던 그 마음의 에너지. 그래서 우리 그에게 와, 이 생명 에너지가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 아무리 장가계가 좋아도 호텔에서 부부 삼시간 하고 당장 한국 가는 길로 이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가계 보면 뭐예요? 엔돌핀 유전자 안 켜죠. 기쁘지 않아. 그것은 남편을 미워하는 부인을 미워하는 그 증오의 파, 사망파가 더 압도적으로 나에게 몰려오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파가 아름다움으로부터는 생명파가 막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음식 맛도 그런 거다. 음식 맛도 엄마가 해주는 게 최고로 맛있어 그렇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거 맛있고 외할머니가 해주는 게 맛있고 그 다음에 이모가 해주는 게 맛있어. 고모가 해주는 거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아버지 쪽에는 별 맛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외가족이나 맛있어. 그 참. 희한하죠. 그 참 희한해.
그리고 이모는 밥을 자주 해주는데 고모는 밥 해준 것 같지가 않아. 네. 고모는 역시 자기들의 뭐예요? 자기를 이모라고 부르는 애들이 더 좋은 것 같아. 네. 그 사실 이모라는 어감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고모 좀 그 좀 여러분 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Richard, you have 이모? 이모 좋아? 네. 이모, we all like love 이모, right? 그 식당 이름도 뭐예요? 이모네 순두부.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할머니 순두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맛본다는 것은 실제로 에너지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너지가 들어와서 나의 뇌파를 어떻게 해요? 실제로 바꿔줄 때 그때 체험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종교적인 신학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체험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체험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이제 자기는 뭐예요? 맹숭맹숭해. 아까 그 우리 지영 여자 얘기했죠. 하, 이게 자꾸 튕겨 나가는 것 같아. 튕겨 나간다는 거 뭐예요? 오다가 예, 반사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파가 확 자리를 잡고 생명파가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 막고 있다고. 막고 있는 거. 근데 내가 이 생명파를 빨리 이걸 거부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예? 예? 아, 사망파를 거부를 해야 돼. 그 참. 그래서 여러분 맛보아 그래서 맛두 결국은 생명파가 맛있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미운 사람이 음식을 해놓으면 다른 사람은 맛있다 그런데 난 맛있어 안 맛있어? 안 맛있어. 그러니까 증오심이라는 것은 진선미가 아닌 거짓이나 내가 뭐 불안하거나 이건 아름답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억울하다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유전자가 생명파에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사는 것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뭐예요? 엄청나게 선하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인용하기를 좋아하는 이사야서 55장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어떻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가 달소. 하늘이 땅보다 그만큼 다르다. 완전히 달라. 이 다른 것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좋아지지를 뭐예요? 안다 이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한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주 그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줘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파가 쫙 온다 이거야. 그때 아,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할 때 아, 이 도와준다는 것이 뭐 이렇게 달콤한 것이고 라고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한번 우리가 행해보라 이거죠. 행해보라. 자, 그러면은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너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하는데, 자,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말이 있고 우리가 벌 준다는 말이 있어. 하나님이 벌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는 벌 줘야 안 줘요? 벌 줘. 벌을 줘. 우리 사람들은 벌을 줄 때 어떻게 줘요?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괴롭혀. 그렇죠. 형벌을 가해서 감옥에 쳐넣거나 아주 고통스럽게 해. 그래서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엉덩이 까놓고 네. 곤장 20대 뭐 40대 뭐. 그래서 되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즉 나쁜 짓을 하면은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벌을 받는다라는 고정관념에 뭐예요? 딱 사로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말이 나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는 어떻게 벌 줄까? 하나님이 자기 사람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둔다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내버려 두사 이렇게. 그건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뭐 내버려 둔다고 어떻게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내버려 둔다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예요?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버려 둔다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 성경에 내버려 두사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들의 행실대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둔다는 이 번역이 참 잘못된 번역이야. 하나님은 그 내버려 둬. 그거 선해요, 안 선해요? 별로 안 선합니다. 별로 안 선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뭐요? 괴롭습니다. 괴롭고 그때 그 자기의 말을 불순종하고 사망 쪽으로 가는, 죽음 쪽으로 가는 자녀가 너무너무 뭐예요? 불쌍하고. 그러나 자유의지를 허락할 수밖에 뭐예요? 없는 큰 안타까운 마음. 그게 내버려 두사의 마음이야. 아시겠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자기의 정욕대로 뭐요? 내버려 두사.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하심을 알아야 돼? 선하심을 알아야 돼. 과연 진짜 선하신 분이 그렇게 내버려 두겠냐 이 말입니다. 냅둬. 그렇게 하실 리가 뭐요? 없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빠져 있도록 뭐요?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예. 이것은 소위 동성연애를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내버려 뒀다는 말은 자유의지를 어떻게 해요? 그들의 선택을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디모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런 사람 가운데 누가 누구가 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뭐예요? 징계를 받아. 더 이상 하나님을 뭐예요?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아. 자, 이거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얘들은 알렉산더 후메네온이 형편없는 놈들이야 이거. 그러니까 사단 쪽으로 뭐예요? 사단 쪽으로 내버려. 그래서 혼나라, 징계를 받아. 그럼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뭐예요?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썼을 때는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썼을까? 네? 무슨 마음으로? 네? 사실 사단 쪽으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누구요? 후메네 알렉산더야. 그동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에? 저쪽으로 자꾸 가려는 놈을 어떻게 해요? 이제 두 놈을. 두 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나가지고 그게 아니야. 오해했어. 그게 아니야. 그래서 자꾸 하나님 쪽으로 생명 쪽으로 어떻게 해요? 예, 차 땡겨서 이거 서윤이가 잘하는데, 응? 아니야 글로 가면 안 돼. 그건 틀린 생각이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차 하는데 드디어 뭐요? 아무리 땡겨도 와 안 와. 응, 무서워. 자기는 절로 가겠대. 그래서 사단 쪽으로 가는 그 선택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글로 간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고생문이 뻔해 안 해? 뻔해. 예? 거기 가면은 결국은 증오와 불안과 예? 두려움과 거기에 시달릴 텐데 곧. 그것을 그러한 것에 시달리게 되도록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고생 좀 해볼래. 그래서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곤장 50대 때리는 거하고 뭐예요? 다르다 이 말이야. 다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을 맛보한다는 것은 우리 식대로 성경을 읽어버리면은
하나도 달콤할 거 있어 없어. 하나님도 우리 식으로 해. 그래서 이런 장면을 성경을 번역할 때는 좀 어떻게 해요? 좀 이런 느낌을 넣어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이거를 한번 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징계한다, 하나님이 벌 준다 라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벌 준다는 말은 우리가 설명 안 해도 뭐예요? 다 맛보 알고 있어. 우리 맛봤어요 안 봤어요? 에, 봤어. 벌 받아 봤어. 학교 가서 막 매도 맞아보고, 응? 손바닥도 맞아보고, 막 출석부로도 맞아보고. 우리가 벌 준다고 하는 거, 인간 사회에서 벌 준다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 맛보 알고 있어. 그건 뭐 설명 안 해도 뭐 벌 준다 그러면 뭐 다 알아.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벌 준다는 것과 우리 인간이 벌 준다는 것은 뭐가 뭐의 차이다?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무슨 차이냐? 저는 이거를 보고 하나님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보고 그래. 내가 모든 것 속에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것을 내가 발견해야 되겠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야, 그랬더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두려운 결과가 나왔어. 야,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뭐요? 할까 말까.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20장 5절.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죠. 그렇죠? 자, 4절부터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어떤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죄를 갚는단 말은 벌 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벌 주되 아비로부터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로 3-4대까지 벌을 주었다. 지독하죠? 일대만 아니고 뭐예요? 3-4대까지도 벌 줄 줄 알아. 정신체력, 그러니까 아예 우상 숭배할 생각일랑 뭐예요? 말하라.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품성이 이 창세기 20장 5절을 통해서 나타나지를 뭐예요? 않는 거야.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은 이것을 뭐예요? 자기 사람식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벌 준다는 것과 인간이 벌 준다는 것의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점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러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웃기지 마라. 그거 아니다. 이래버렸다 이거죠.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지를 뭐예요? 올바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뭐 한다? punish 한다. 벌을 준다. 그 자손들 그 3, 4대까지 뭐예요? 벌 준다. 이렇게 해놨어. 그럼 하나님이 벌 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만히 있어봐.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식으로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되는데 예수님의 비추어 볼 때 말이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야.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가 더하시는 분인데 이건 어떻게 3, 4대까지 벌을 준다 이랬는지.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우선 호세아서 9장 에브라임은 아주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서 그 에브라임은 기부의 시대가 심히 뭐예요? 패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뭐예요? 벌하시리라 이렇게 돼요. 유진아 그거 못하게 하지 말아요. 듣기 좋대. 예. 보라시라. 자, 이걸 또 영어 성경으로 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punish them. 그렇죠? 벌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저는 가만히 있자. 이게 구약 성경인데 이거를 이대로 읽으면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는 별개라. 그렇죠?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서 구약은 무섭고 신약만 좋다. 이제 이렇게들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거죠.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뭐예요? 같은 분이다 이거야. 그럼 같은 분이랑 뭐 이렇게 다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말은 우리가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과 영어 성경이 원어가 아니야. 구약의 원문은 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러면 히브리 말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를 좀 봐야 되겠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 말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게 벌 준다는 말이 벌준다라는 말을 번역한 히브리 말은 벌준다는 말이 뭐예요? 아니야. 아니고 방문한다는 말이요. 여러분. 방문한다는 말. 하나님이 죄가 많은 놈들을 어떻게 해요? 방문하시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나쁜 놈들을 방문하는 목적은 반드시 뭐예요? 벌 주는 것이 돼서 방문한다는 말을 빼고 뭐예요? 벌 준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방문이 뭔지. 예, 네, 방문. 오케이. In the Bible, it says, the God will punish evil people, but according to my understanding of Jesus, he's not supposed to be that way, right? So I checked this Old Testament in Hebrew.
In Hebrew, punishment is not punishment. It is what? In Hebrew, it is visiting. God visit. Visit. Okay. 방문이야. 방문 means visit. Okay. 그 방문한다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찾아가는 것이 방문이다. 이렇게 해놨어. 그럼 여러분, 목사님들이 방문을 갈 때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을 방문을 갑니까? 말씀 꾸러기들 방문 갑니까? 말씀 꾸러기 방문 가. 그럼 목사님들이 말씀 꾸러기들을 벌 주러 갑니까? 뭐하러 갑니까? 도와주러. 뭐 필요한 거 혹시 어떻게 뭐 섭섭한 거 있으면 뭐요? 마음을 풀어드리고 문제가 있으면 좀 해결해드리고 그래서 교회를 다시 나와서 다시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방문의 뭐요? 목적이야. 박수. 예. 그러므로 히브리말 원어로 한다면은 이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은 같아요 안 같아요? 그거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한다는 말이나 아주 나쁜 놈들을 방문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게 같은 말이야. 교회 잘 나오는 착한 사람들은 목사님 방문 좀 안 해도 돼. 그렇죠? 그러나 자꾸 요새 보면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엇갈라 그러고 그런 사람 목사님이 가서 어떻게 해요? 자꾸 방문해서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놈들 혹은 이 에브라임 기브아처럼 그렇게 패괴한 놈들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찾아간다라는 말을 왜 벌 준다고 번역을 해놨냐 이 말이야. 이러니 여러분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지금 앞으로 기독교계에 큰 충격파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벌 주십니다. 뭐 다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사랑하고 뭐요? 이게 지금 그 저는 지금 이거를 깨닫고 나서 상당히 앞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리야 나쁜 놈들 벌 주는 걸로 다 가르쳐 놨는데. 그게 아니란 걸 아니란 게 나타나면 목사님들 중에 두 부류가 생길 겁니다. 와, 내가 이렇게 몰랐다니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거 큰일 났네. 이상구가 자꾸 저렇게 떠들도록 놔두면 뭐야? 우리가 입장이 곤란해지겠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우리가 옛날에 제가 KBS 나왔을 때 가평군 축산협회에서는 돌격 왜 고기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돌격대를 조직해가지고 이상구를 납치해가지고 어떻게 죽이려고 그랬대. 그래서 왜 자기들이 너무 손해를 보니? 그러면 여러분 종교계에도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있던 사람은 그래 나도 이게 깨름직했어. 나도 이거를 설교할 때마다 이거를 읽을 때마다 하 이렇게 생각했어. 이상구 말이 뭐요?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눈을 뜨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돌로 모여 그것은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돌로 모여 쳐 죽이려고 한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숨겨? 그렇죠? 아 이거. 근데 여러분도 이제 이거 듣고 또 떠들면 여러분도 이거 문제 심각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뭐예요? 이게 험한 길이야.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네가 천이라란 말이 바로 이런 얘기야. 와, 이게 놀라운, 네. 이게 혁명적인 얘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어 성경들 중에 이런 영어 성경은 다 최신 버전이고 제일 올드 버전이 뭐예요? 킹 제임스입니다. 올드 버전 제일 고전적이야. 아시겠어요? 아주 말도 힘들고 옛날 말이 돼서.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번역했어요? He will 뭐요? Visit. Punish가 아니라 뭐요? 이 사람들은 킹 제임스를 번역한 사람들은 원문대로 정직하게 뭐요? 번역을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킹 제임스는 그다음 뭐예요? 아, visiting 이래놨다고. 그래서 야 이거 봐라.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면 킹 제임스에서 이러한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전부 비지팅으로 번역을 했겠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데는 punish라고 번역을 하고 몇 군데만 이렇게 visiting이라고 번역을 했어. 아이고 그래도 몇 군데라도 visiting이라 뭐요? 번역을 해놨으니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꼭 같은 단어야. 히브리말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뭐요? 벌 준다는 말이 아니고 visiting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준다는 하나님이 주어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벌 준다는 말은 뭐예요? 방문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악한 인간이 자기가 지금 병이 났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술 먹고 도박하고 마누라 구박하고 이래가지고 생활비도 안 주고 그 돈 가지고 도박하고 술 먹고 해서 자기가 나쁜 줄 알아요 몰라요? 아 나는 참 나쁜 놈이다 하는 걸 알긴 알아. 그 아는 사람이 드디어 병이 나면은 우리는 뭐 받았다 그래? 전벌 받았다 그래. 전벌 받았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인간 쪽에서는 그거를 하나님이 내린 뭐예요? 벌로 보는 거야. 자, 성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남자가 다른 친구들 보니까 자기보다 뭐예요?
더 형편없는 나쁜 놈들인데 암에 아직도 안 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은 맞는데, 내가 벌 받아야 마땅하긴 한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벌이 뭐요? 너무 과중하다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억울하다. 뭐 당뇨 정도로 안 주고 왜 이렇게 암 말기를 줬느냐. 너무 벌이 뭐요? 과하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뭐요? 상식적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장면을 여러분 어디 성경 어디서 보신 일 있습니까? 네, 가인이 그렇게 합니다. 가인이. 네, 가인이. 네.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한테 나중에 불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이 벌이 뭐요? 너무 과중하다. 그 가인이 동생을 죽여놓고 왜 그 벌이 과중하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동생을 죽였다면 어떤 벌이든지 과중할 수가 뭐요? 없습니다. 근데 가인은 도덕적으로 볼 때 자기가 이렇게까지 벌받아야 될 짓은 하지 뭐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을 죽인 것이 그렇게 악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예? 네? 예? 네? 뭐가 옳다고 생각했을까? 동생을 죽였다는 것이 그렇게 이 정도 벌을 받아야 될 만큼 중한 죄는 뭐요? 아니다라고. 그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동생 제사만 받고 하나님의 제사를 안 받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제물로 바치게 돼 있는데 가인은 양으로 바치지 뭐요?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든지 진짜 하나님께 바친 거라면 하나님이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은 뭐 과일과 곡식으로 바치는 제사도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제물이 틀려서 안 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열납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인이 그것을 바칠 때 딱 보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가인 자기는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뭐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요새 현실에 그걸 대입해서 하면 어떤 경우가요?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짓자. 성전 건축 헌금을 지금 받는다 이게. 받으면은 지금 부자 장로가 둘이가 있어 지금. 교인들이 그 장로님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어.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은
가능하면 적게내고 싶은데 저 다른 장로보다 적게내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비밀 정보에 의해서 저쪽 장로가 5억을 낸다는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6억을 낸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께 6억을 바치는 마음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결국 그것은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기에게 바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뭐예요? 최고로 많이, 아, 그 장로님이 최고로 많이 냈대. 라는 칭찬을 뭐예요? 듣고 싶어서 내놓고 자기 생각에는 틀림없이 6억을 하나님께 낸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인의 재물이다. 가인의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거절한 게 아니라 무엇을 받을 수가 없어서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뭐예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래 얘기가 되죠. 그런데 아벨은 뭐예요? 아벨은 그러니까 재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재물은 아무리 완벽한 재물일지라도 그 재물을 바치는 사람의 뭐예요? 마음이다. 알겠지?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서기관들 보고 너희들은 박하와 유향과 뭐요? 온갖 좋은 것들을 갖다 바치지만은 뭐와 뭐는 버렸도다? 의와 신은 버렸도다. 그 마음이 엉터리다. 그치? 네. 마음속에 진실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그 박하와 유향과 그것을 받을 수가 뭐요? 없다는 거지. 네. 그러나 두 렙돈밖에 안 되는 그 돈이라도 하나님은 뭐요? 그 늙은 과부의 마음을 받아준다 이거지. 우리가 그 얘기를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런데 가인이 볼 때는 자기가 낸 게 아벨이 낸 것보다 더 많아요, 안 많아요? 훨씬 많아. 그래서 이제 가인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벨이나 가인이나 같은 교회 장로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로하고 아장로가 형제야. 이제 그 뭐 우리 안식일교에서는 안식일 학교라고 그러고 이제 주일 학교라고 그러고 그렇죠. 근데 이제 두 장로가 장로니까 주일 학교 뭐요? 그 반 구역 반 선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로의 가르침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가입하셔라. 열심히 노력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잘 봐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아장로 구역반에서는 좀 다르게 가르쳐. 제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가 넘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 양이 바로 앞으로 오실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제물을 바치느냐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지 뭐요? 않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그분의 품성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 달려있다. 이렇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이제 그
구역 반생 중에서는 좀 뭘 모르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 그래서 이제 구역 반생들끼리 만난 거야. 만나서 가장로 반생하고 아장로 반생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앞으로 헌금을 더 많이 내야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하고 걱정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아장로 반생이 뭐라 그랬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마음을 바치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품성에 따라서 그 품성을 우리가 믿을 때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냐. 그랬더니 이 가장로 반에 이 막 지금 걱정하고 있던 사람이 그걸 또 어떻게 알아들었겠어요? 돈 안 내도 구원해 준다더라. 이렇게 들은 거야. 제가 왜 이런 걸 잘 아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런 걸 많이 당해서 그래. 알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가르치고 나면 꼭 이런 일이 발생해. 아시겠어요? 근데 강의를 들은 어떤 사람이 뭐예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출장 가서 내 강의를 못 들었어. 그 이상구 박사에서 뭘 가르치더라고. 이상구 박사님은 뭐 11조 안 내도 된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었어? 11조 안 내면 구원이 뭐예요? 없다. 우리는 11조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그게 가장로야. 그러면 가장로가 이 아장로의 가르침을 그렇게 곡해해서 들었을 때 맞아요? 틀려요? 틀려. 그래서 가장로가 형이 동생 아벨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들에 가서 뭐 했다고요? 예? 들에 가서 자 이걸 보시면 재밌습니다. 창세기 자 여기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들에 갔습니다. 들에 가서 아벨에게 뭐요? 고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좀 이상한 말이에요. 그렇죠? 뭐 고한다는 말이 무슨 소리까? 저걸 영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찾아봤어. 영어 성경은 그 무슨 뭐 고한다는 말? 아 고하는 게 뭐냐면 뭐요? Talked with. 말을 나누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뭐 했다는 말입니까? 토론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말을 히브리 말로 찾아보니까 토론했다는 말이야. 그런데 고안이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참 우리말 번역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인이 내린 결론은 누가 틀렸다는 거예요? 아벨이 틀렸어. 아벨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 자, 여러분. 그래서 가인이 돌을 들어서 뭐예요?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 왜? 이단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니까 가인이 볼 때는 자기는 틀린 일을 한 게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상당히 뭐예요? 좋은 일을 하는데 이게 영 벌이 너무 심한 것 같다고 하나님 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이거 진짜 할 만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딱 보면은 자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나의 죄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벌 준 거 하나도 없어.
지금 가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지금 시간에 얘기 못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녁 시간에 하고. 자, 이때 하나님이 내게 준 벌이 너무 중하다 할 때 이 벌은 여러분, 이 벌은 같은 말일까요? 방문하다일까요? 아닙니다. 이 벌은 다른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 준다고 할 때는 항상 방문하다를 사용하시지 이 벌을 사용하시지 뭐요?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크, 멋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것은 아, 엇길로 가는 죄인을 어떻게 해요?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랑을 더 부어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방문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니까 우리가 벌 준다는 말하고 하나님이 벌 준다는 말은 하늘과 뭐요? 땅 차이로 다르다. 그러니 자 여러분은 일단 이걸 이론적으로 알았어. 이걸 신학적으로 이제 다뤘어. 이거 박수 딱딱 친다고 여러분이 맛보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요거는 요거는 언제 맛보할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떤 놈이나 년이 정말 뭐요? 악한 일을 여러분에게 행했을 때, 그 원수가 됐을 때, 그 원수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 그렇죠? 왜? 우리 실력으로는, 나 혼자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그 원수를 용서할 수 뭐요? 없어. 그때 이렇게 원수를 방문하시고 원수를 용서하시는 이 방문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생명파를 나한테 보내서 나로 하여금 그 원수를 뭐요?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마침내 뭐요? 생명파를 보내서 그 원수가 생각해도 하나도 미워지지 않을 때 그때 그 느낌 그것이 맛보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내가 그 원수가 미울 때는 막 베타파 감마파가 막 원수 생각만 하면 막 내 파가 베타파가 돼. 그런데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의 생명파가 딱 왔을 때 그래 내가 뭘 그거 가지고 이러고 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가 됐습니다. 네.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파로 내 뇌파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 뇌세포가 맛보아 뭐요? 체험적으로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시는 이 신학적 지식과 지식을 반드시 무화해 현실화 체험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맛보여서 그 맛이 무슨 맛인지를 하나님께서 맛보여 주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많이 그분의 사랑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배고프시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부르고 오늘 야고보 반이 이 박사님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인 거 아시죠?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식사하겠습니다.